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판매하는 50만원대 PC 부품 구성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CPU는 라이젠의 2200G 쿼드코어 모델이고요. 두 번째, 메인보드는 ASUS EX320 게이밍 제품입니다. 세 번째, 메모리는 삼성의 DDR4 21300 4기가 총 2개로 듀얼 채널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ASUS의 라데온 RX570 제품입니다. SSD는 WD의 250기가 블루 제품이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500W 80플러스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2200G는 쿼드코어 제품, 지금 현재 사용할 만한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용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사무용으로도 쓰기에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는 기존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요 320 제품들 중에 유의하게 얘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유의하게 메모리 슬롯이 총 4개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 이제 LED 튜닝 효과가 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부나 이런 이 방열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 급에서는 굉장히 상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4기가 듀얼로 총 8기가를 구성을 했는데요. 금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요즘 램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8기가 2개를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RX570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AS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뭐 EMTEC에서 유통 중인 사파이어 570을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SSD는 왜 250기가를 구성을 했냐면 120기가로 해도 돼요. 근데 저장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게임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250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더 저렴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나가더라도 안정적이고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자회사 쿨맥스라고 하죠. 얘는 그냥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0플러스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정격 제품들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한 후에 게임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0만원대 PC를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모니터로 지금 게임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Ready to roll out! Delighted to serve! 첫 번째로 피파4를 테스트를 할 거고요. 지금 선택된 그래픽 세팅은 제일 높은 걸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게임 시작하니까 프레임이 한 150에서 160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이 정도면은 겁나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 테스트를 하러 들어왔고요. 옵션은 다 매우 높음으로 세팅을 했고 최대 프레임 제한을 지금 해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프레임은 140, 150, 뭐 많게는 180까지 올라갔고요. 교전 중에는 140프레임, 130까지도 떨어지네요. 난전 중에도 뭐 110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50만원대 PC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돌렸을 때 100프레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144Hz 게이밍 모니터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50만원대 PC를 오버워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픽 세팅은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해놨고요. 나머지는 다 최상으로 지금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최대 프레임 제한은 지금 300으로 풀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했을 때 프레임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전투에서는 한 100프레임 정도 유지가 되네요. 130, 140까지도 나오고. 방패야 뭐야? 몰라요. 방패를 푸셔야 되나?
방패를 부시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가지고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죽어. 이게 뭐냐? 더 강화되지는 것 같은데요? 뭐야? 교전 시에도 지금 100프레임 이상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떨어져봤자 90프레임 정도? 뭐 그 밑으로는 거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뭐 교전 난전 이렇게 할 때도 평균적으로는 90프레임 언저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만하다. 아무 문제 없고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대 PC가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갈지 확인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픽 설정은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 요 세 가지만 높음으로 세팅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매우 낮음으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과연 몇 프레임 정도 나올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뱅기 탔을 때는 100프레임 그냥 훌쩍 넘는 프레임이 나오네요. 낙하할 때는 지금 100프레임 99, 110 낙하산 펼치고 떨어질 때는 50프레임 전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애들 많다. 90프레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유지가 안 되네요. 60프레임, 70, 65 이 정도면 게임 할만한데요? 네, 이 정도면 할만해. 10몇만원짜리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좀 성능이 좋네요. 아 무서워. 뭐야 왜 안 쏴? 오우씨 깜짝 놀랐네.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네, 지금까지 려더 컴퓨터가 추천하는 이 50만원대 PC 게임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50만원대 PC로 이런 게임을 돌릴 줄?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 50만원대 PC로 뭐 롤이나 피파 같은 경우야 사양이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버워치만 해도 그래도 한 중급 정도 사양은 되는 거고 배틀그라운드는 뭐 최상급 수준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이 50만원대 PC로 지금 말씀드린 이 게임들을 다 돌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뭐 국민 옵션보다 약간의 옵션 조절을 하긴 했지만 프레임이 70 위에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게임 돌리는데 전혀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크게 여유가 있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게이밍 PC를 살 때 뭐 중고 제품을 사는 게 어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중고보다는 그래도 새 거가 뭐 무상 AS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50만 원대 정도의 그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PC 그냥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0만 원대 PC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이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뭐 30만원대 PC, 뭐 90만원대, 100만원대 PC 이런 PC들도 많이 이런 게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리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들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영상 찍을 때 고쳐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